그때면 가능할 것 같네요. 아니요, 가능하도록 할게요, 꼭. 근데 탄원인이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했어요.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증인으로 세우겠다고. 어떻게 해서든? 그 광고 만든 사람이 손모한 씨인 걸 아는 것 같았어요. 무덤에서 꺼내서라도 손모한 씨 꼭 증인석에 앉히고 말겠다고 그렇게 말했어요.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. 그냥 터놓고 말하는 게 어때요? 재판을 위해서라도 그 편이 나을 것 같은데. 부부잖아요, 이제. 그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말했습니까? 날 무덤에서 꺼내서라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. 네. 샤워 안 하고 왜 나왔어요? 왜요? 선택과 집중. 지금부턴 당신한테만 집중할게요. 무한 씨. 떠나도 괜찮아요. 진짜. 일곱 번 다 채우지 않아도 돼요. 나 때문에 참지 말아요. 나 때문에 있는 거예요. 끝까지 있을 거예요, 나는. 당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.